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장애인체육회 총무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지금까지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부터 배드민턴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퇴근 후 매일 하던 배드민턴 활동을 못하게 되어 체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지인들과의 교류에 제한을 받으면서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사라지고 일과 시간 업무욕도 떨어지는 등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메이저급 이벤트를 두 개나 개최했고 향후 또 다른 국제대회를 개최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체육에 참여하는 문화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지지하는 스포츠 도시 광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광주장애인체육회는 2007년에 설립되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알차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에 재능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하여 전문체육선수로 육성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아시안게임, 패럴림픽 등 국내 대회에 참가하여 국기를 선양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선수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체육단체입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탁구, 사격 등 5개 종목에 23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참여해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등 총 22개 메달을 획득,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1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종합 2위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육상, 탁구, 보치아 등 23개 종목에 참가하여 17개 시도 중에서 종합순위 8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바탕에는 광주시청, 탁구, 양구, 사격, 장애인실업팀 운영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적에 따라서 10개월 동안 4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장애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장애인 전용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 8월에 개최 예정인 도쿄 패럴림픽에 4개 종목에 13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참가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뒷받침하겠으며 또한 10월 경북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체계적인 훈련 지원을 통해 종합순위 한자릿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고민은 장애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북구와 남구에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외에도 광산구, 동구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유능한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 지도자 배치 및 다양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7만여 장애인들 중 약 23% 정도가 장애인체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2022년 30%, 2025년 40%까지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과거 장애인들의 재활과 치료에 국한되었던 초창기 장애인 체육 활동을 뛰어넘어 체육을 전공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체육. 장애인들이 체육을 직업으로 갖고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 마지막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도전이 계속되는 장애인 체육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장애인 체육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